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가성비 RGB 라이트바 조명 제품에 이어서 이번에 가성비는 아니지만 라이트바 조명 제품으로는 원조 브랜드, 바로 라이펙스 브랜드의 라이펙스 빔이라는 RGB 라이트바 제품입니다. 사실 고비 브랜드의 RGB 라이트바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품이 이런 스타일 조명으로는 독보적인 제품이었고 대체불가 조명이었기 때문에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확실히 비싼 만큼 더 좋았던 부분도 분명 보였고, 심지어 이 제품은 레이저 크로마도 지원을 하다보니 두 개의 영상을 모두 보시고 직접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펙스 빔 제품은 어떤 모습이고 설치 방법과 활용 방법, 그리고 기존 고비 라이트바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고비 제품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 제품도 동일하게 총 6개의 빔이 들어있고 1개의 코너 빔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 고비 브랜드 제품은 살짝 둥근 타입이지만 라이펙스 브랜드 제품은 완전 각진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건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각진 형태가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댑터와 컨트롤러가 보이고요. 빔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후면을 보시면 고비 브랜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비 브랜드가 라이펙스 빔 제품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봐야겠죠. 양면 테이프에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스틱 사출 자체를 벨크로 형태로 제작을 해서 벽면에 부착을 해도 제품 파손 없이 아주 쉽게 제거가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나노리프 조명이나 다른 조명의 제품도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각 빔마다 연결 방식은 고비 제품은 결착 방식으로 되지만 라이프엑스 제품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서로 착하고 달라붙는 방식입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 모양을 잘 확인해서 부착을 해야 되고요. 확실히 마그네틱 방식이라 훨씬 편하긴 했습니다. 모양을 변경하기도 쉬웠고 플라스틱 소재이다 보니 탈부착을 하면서 혹시라도 파손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감 퀄리티나 플라스틱 소재 자체는 고비 브랜드 제품과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자인 차이와 연결 방식 차이? 자, 그럼 설치를 해볼까요? 당연히 해외 제품이니 변화 어댑터를 장착을 해주고 왼쪽에 고비 브랜드 제품을 설치했으니 이번에는 오른쪽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컨트롤러 연결도 마그네트 방식으로 붙더라고요. 이제 조명을 켜볼까요? 이 제품도 당연히 라이펙스 전용 앱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데 꼭 2.4GHz로 연결을 해야 정상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고 우측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New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 제품을 선택, 그리고 와이파이 비번을 입력 후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 첫 연결 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니 나가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설정까지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앱 디자인이나 퀄리티는 확실히 라이펙스가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온오프, 밝기 조절, 컬러 색 변경, 색 온도 변경, 테마 변경, 팔레트까지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잠깐 다양한 컬러 효과를 미리 감상해볼까요? 이번에는 이펙트 효과도 보겠습니다. 아까는 단순 컬러만 변경을 했다면 여기서는 움직이는 조명 효과, 즉 다양한 이펙트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라이펙스 조명 효과 사용법은 이펙트와 컬러 테마 별개로 적용이 되는 거라 움직이는 이펙트 자체를 먼저 선택하고 컬러 테마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이펙트와 컬러 테마가 중첩이 되어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니까 움직이는 조명 효과 자체는 고비 브랜드 제품이 더 다양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제품은 스케줄 관리 또한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에 조명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지정색 컬러 팔레트나 색 온도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테마 컬러나 이펙트 효과로는 적용이 불가능해서 그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다 가능하고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애플 홈킷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레이저 크로마를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저 시냅스에서 RGB 조명 효과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별도 라이펙스 크로마 커넥터를 다운받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하단에 있는 크로마 인벌드를 체크해주고 레이저 시냅스를 완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줍니다. 그 다음 시냅스 커넥터에서 기기템 메뉴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라이펙스가 보일 겁니다. 이거를 켜주고 시냅스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이렇게 라이펙스 장치가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들 아시겠죠? 원하는 조명 효과를 선택을 해서
라이프엑스 장치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이게 전용 앱처럼 영역이 구분이 되어서 디테일하게 조명 효과 적용은 불가능하고 어떤 조명 효과로 주던 빔 전체에 한 가지 색만 적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예쁘지가 않아요. 조명의 움직임도 시냅스에서 적용을 한 건 부드럽지 않고 살짝 끊기는 느낌도 있고 무조건 이 라이프엑스 크로마 커넥터 프로그램이 켜져 있어야 하고요. 즉 그냥 전용 앱으로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솔직히 제품의 마감과 조명의 품질은 거의 큰 차이 없이 동일해 보였고 각 영역별 다양한 컬러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일했습니다. 그나마 차이점이 살짝 둥근 타입이냐 완전 각진 타입이냐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장착 방식과 움직이는 조명의 효과 종류.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이 각진 형태가 더 예쁜 것 같지만 솔직히 라이프엑스 빔 제품이 현재 $149에 아마존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고비 브랜드 제품이 $99로 거의 반값이라 고비 브랜드 제품이 확실히 가성비는 좋습니다. 이건 각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은 라이프엑스 제품이기는 합니다.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